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미래의학이 나갈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의학의 지향점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70세 노학자가 저에게 보내준 문자입니다. 카이스트 명예 교수님이시고 뇌과학의 박사님이십니다. 또 이분은 신부전증으로 저에게 치료받고 있는 제 환우분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저한테 자주 또 문자를 주시고 미국의 의료 경향, 뭐 과학의 경향 뭐 이런 것들도 저한테 자주 보내주십니다.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분께서 이제 뭐 당연히 뇌과학 그 박사님이시고 오랫동안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오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어서 또 관리 중인 분이시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또 요구가 높으시죠. 그래서 이분이 보내준 문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질병 진단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발전을 거듭합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의료보험 제도의 고급화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Right person과 right consulting, 옳은 사람과 옳은 컨설팅을 받으면 생활 습관 병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헬스케어로 삶의 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노후 생활을 영위하여 고급화된 의료기술을 만끽하며 다양한 영역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탐닉하는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준 세계도 느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이 교수님의 문자를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 의료의 나갈 바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학의 지향점의 이 교수님의 문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의학으로 이제 앞으로 대표가 되는 거죠. 보시면 미래의학은 지금 현재 많은 또 대학병원들에서 빅5 병원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미래의학 연구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김경철 박사님의 미래의학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런 현대의학만으로 이런 요구, 미래의학의 요구의 해결이 가능한가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학 지향점 다섯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첨단의학은 정밀의학입니다. 최신 진단 기술인 분자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대표적으로 NGS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조직이나 혈액이나 또 미생물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시대가 열리고 있고 또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CT AI 기반으로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진단 의학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뭐 주로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학이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와 또 지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정밀 의료기술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융합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첨단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동양의학, 자연의학, 대체의학과 함께 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의철학과 통합 능력으로 결합되어야만 제대로 된 미래의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양한방 대체의학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전인치료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의학은 몸 중심으로 또 질병 중심, 치료 중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피지컬 케어 중심이었죠.
이제는 사람들의 요구가, 정신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멘탈 케어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전인 치료 개념으로 미래의학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페이지도 제가 전에 보여드렸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매달 진행되고 있는 의학 세미나입니다. 제목은 동양과 서양의 가교, 의학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심신의학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통합의학, 허브 메디신, 마인드 바디 메디신 이런 세미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의학의 기반으로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K-미래의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미래의학을 위한 연구에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다학제적이며 기술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서양의학의 트레스만 추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은 서양의학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양의학의 전문성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통합하면 미래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느 나라보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인류 건강을 담보할 미래의학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그래서 이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K-미래의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